네, 이번에는 variant calling 된 결과를 담고 있는 variant calling format VCF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게놈의 자폐 유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좌표 위치를 지나는 모든 리드의 서열을 모아서 판단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또 게놈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리드별로 하나씩 한 행씩 나열되어 있는 SAM이나 BAM 파일의 형식은 전체적인 유전형을 찾는 작업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제놈 좌표를 축으로 놓고 해당 좌표에 매핑되는 모든 리드의 서열을 한 행에 모두 나타내주는 형식이 더 적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SAMtools의 mPilot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SAMtools 및 BCFtools 1.4 버전부터는 mPilot 명령어를 SAMtools에서 실행하지 말고 BCFtools에서 실행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행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AMtools를 다운로드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SAMtools는 버전이 1.9였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BCFtools도 1.9인데요.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BCFtools 1.9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BCFtools 1.9를 설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configure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make 파일을 얻은 다음에 make를 실행하면 BCFtools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SAMtools를 인스톨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BCFtools를 이용해서 mPilot을 아래에 있는 명령어처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BCFtools를 mPilot을 통해서 명령을 실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NC000913 FASTA 그 다음에 트림 해놓은 뱀 파일이 필요하겠죠. 소팅까지 되어 있는 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헤더 VCF 포맷이 얻어지는데요. VCF 포맷이 얻어지고 헤더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포지션별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각 좌표별로 A, G, C, T, T 이것은 레퍼런스 시퀀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Alt 시퀀스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스타로 표시된 건데요. 그리고 그 뎁스가 얼마큼 되는지 227 뎁스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는데 텍스트 형식이 나오면 너무 파일이 크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식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mPilot에 가서 mPilot 그냥 치면 여기 대문자 O 옵션이 있습니다. 아웃풋 옵션을 여기에 보시면 것처럼 B를 쓰면 마이너스 U 하고 B를 하면 Compressed BCF 포맷이고 U를 쓰면 Uncompressed BCF, Z를 쓰면 VCF고 V를 쓰면 Uncompressed VCF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요 V를 쓴 거랑 마찬가지가 돼서 좀 전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Uncompressed VCF가 돼서 텍스트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BCF가 되면 Compressed든 Uncompressed든 화면에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요. BCF는 VCF의 바이너리 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명령어 구조를 보시면 BCF Tools를 mPilot을 돌리고 그 결과를 BCF Tools Call이라는 프로그램이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엠파이럽에서 나온 아웃풀이 다시 BCF 툴스 들어가서 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여기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바이너리 형식을 쓰는 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형식을 쓰면 이 아웃풋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다시 또 텍스트를 파싱해서 바이너리 형식을 만들어내는 이중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반면에 BCF 파일을 쓰게 되면 출력된 파일을 그대로 읽어서 메모리에 다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효율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하는 과정에 컴프레스 했거나 하고 나서 했으면 다시 언컴프레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U 옵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5의 U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엠파이럽을 돌리고 엠파이럽은 결과 아까 보신 것처럼 각 베이스별로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BCF 툴스의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돌게 되는데 BCF 툴스의 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은 그 SMP나 인델 같은 배리언트를 콜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VCF 또는 BCF에서부터 콜링을 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는 이때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M. 여기 마이너스 MV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M과 또 마이너스 V를 합쳐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은 멀티 알릴릭 콜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배리언트 사이트가 알릴이 바이알릴릭에서 뭐두 가지 알릴만 존재하는 그런 사이트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걸 적절히 분석을 해서 멀티 알릴로 콜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레어 배리언트일 경우에도 콜링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를 하게 되면 이제 배리언트만 이제 아웃풋이 되고 배리언트가 아닌 부위는 이제 출력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로이드 1이 있고 마이너스 5가 있는데 마이너스 5는 아웃풋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어떤 파일로 할 것인가? 파일 아웃풋 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BCF 특별히 저희가 아웃풋 포맷을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 마이너스 대문자 5를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겠죠. 저희는 여기서 마이너스 5 대문자에 B를 지정합니다. B, Compressed BCF. 이번에는 이걸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BCF 툴스를 돌리고 나면 얻어지는 배리언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이제 박테리아 경우에는 이 박테리아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배리언트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같은 경우는 몇백만 개씩 될 수도 있고요. 이 파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파일로 했을 때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제 그 컴프레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컴프레스드 BCF 바이너리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파일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선택한다든지 필터링 할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형식인 바이너리 컴프레스드 바이너리 BCF 포맷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옵션을 마이너스 B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F 툴스의 엠파이럽을 실행할 때 처음 이 앞쪽의 옵션은 마이너스 대문자 5에 U로 해서 Uncompressed BCF 포맷으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BCF 툴스에 콜 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V 이렇게 쓴 것을 그냥 마이너스 MV 이렇게 쓴 겁니다. 마이너스 5에 B 이 경우에 이제 Compressed Binar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rim P sorted output 이름을 뭘로 할 거냐죠. 아웃풋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빠졌네. 마이너스 5 아웃풋 이름을 뱀이 아니라 BCF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앞에다가 옵션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로 이디 아까 디그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로이디 1이라는 거는 이 1을 써주면은 해플로이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아는 염색체가 한 카피만 있기 때문에 해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처럼 엄마한테서 온 염색체, 아버지한테서 온 염색체가 공존하는 그런 생물종일 경우에는 이제 다이플로이드가 되겠죠.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다이플로이드로 콜링하고 이렇게 플로이디 이퀄 1 해주면 해플로이드 지놈을 가정하고 콜링을 하겠습니다. 해플로이드일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자이거트라는 개념이 없, 해플로이드일 경우 해플로이드라는 개념이 없고 두 가지 알릴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콜링을 하겠죠. 다이플로이드인 경우에는 호모자이거트와 헤테로자이거트 또 메이저 호모, 마이너 호모 이렇게 세 가지로 콜링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콜링 사용하면 돼요? 지금 예제에 있는 것처럼 해플로이드로 콜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이플로이드 콜링한 거와 해플로이드 콜링한 것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저 파일은 이제 BCF, Compressed BCF 포맷인데 저걸 보기 위해서는 BCF Tools에서 View, 그 다음에 Trim, P, BCF 이렇게 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샤프가 두 개씩 나와 있는 그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배런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4.1871, 144.1875, 2025.07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포지션에 베리언트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덟 번째 칼럼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콤마 9, 콤마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덟 번째 칼럼은 이제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이 크로모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숫자들은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는 지금 이 아이디 필드는 지금 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런트가 뭐 이미 알려진 배런트일 경우에 여기 이제 아이디가 쓰여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닷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레퍼런스 알릴이 이제 GGAAG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ATC라는 세 개의 연달아 나와 있는 염기가 이렇게 다섯 개짜리로 바뀌었다. 인서션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또 AC가 네 개짜리로 두 개가 더 인서션이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쪽 칼럼이 이제 alt 알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배런트 콜링할 때 배런트의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좀더 확실한 배런트고 숫자가 작은 거는 이제 좀 확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터는 지금 현재 적용이 안돼 있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형태가 이제 포맷이라는 거는 이 뒤에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냐 그걸 설명하는데요. GT colon P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가 1/1이 지노타입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Fred score like한 probability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노타입은 1/1은 이 앞에 1은 reference 알릴이 아니고 alt 알릴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이플로이드로 콜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원래 레퍼런스는 G이지만 이 샘플은 지금 AA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콜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53은 이 자리가 001 확률, 그 다음에 21은 011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0는 11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레드 스코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153은
153은 CA-10.15.3 승이 되겠죠. 예, 굉장히 그 확률이 무지하게 낮은 거죠. 제로 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GG일 확률은 굉장히 나쁘고 GA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2승쯤 됩니다. 약0.01 정도, 100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A 확률, AA 확률이 제로. 다시 말하면 10의 제로 승이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결국은 이 모두 다 끝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전부 레프 할 일이 아니고 얼트 할 일이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전부 이제 일일로 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저희가 그 해플로이드 형태로 콜링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P underscore 해플로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니까 앞에는 다 똑같은데, 진오타입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1 슬래시 1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1이다 나왔죠. 1이라는 얘기는 제로는 제로였다면 이 레프 할 일이 되는 것이고요. 1이면 얼트 할 일이 되겠습니다. 얼트 할 일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 있으면 두 개가 있을 경우는 A, 뭐 T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때는 앞에 있는 게 1, 두 번째 나오는 게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한 가지씩만 있는 거죠. 얼트 할 일이 다 전부 여기 1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3은 제로일 앞에 거, 레프 할 일일 확률의 프레드 스코어고, 콤마 제로는 얼트 할 일일 프레드 스코어. 그러니까 전부 0이죠. 따라서 이것은 전부 얼트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본 것이 이제 여덟 번째 그 열을 빼고 본 건데요. 만약에 여덟 번째 열만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8을 쓰면 되겠죠? 8을 쓰면 여덟 번째 그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DP, VDP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앞에 DP는 뎁스를 나타냅니다. 그 자리에 리드가 몇 개가 지나가느냐. 여덟 개, 세 개. 상당히 적은 수의 리드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 할 일은 무려 246개의 리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확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개, 3개, 1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P가 뭔지, 요 info라는 그 칼럼에 있는 건데, 여덟 번째 칼럼. 그것이 뭔지는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이 샤프가 두개 있는 걸로 처리된 부분이 있죠. 요게 나와 있습니다. info 칼럼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info 칼럼에서 DP라고 되어 있는 거는 로 리드 뎁스다. 리드가 몇 개나 지나가는지 오리지널 아무런 건 처리하지 원 데이터 그대로의 리드 뎁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DP4가 되겠습니다. DP4. DP4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DP4. DP4는 number of high quality reference forward, reference reverse, alt forward and alt reverse basis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0052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주세요. 원래 리드가 전부 뎁스가 8이었죠. 8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퀄리티가 나빠서 빼고, 퀄리티가 좋은 거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가 005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다섯 개는 세 번째 거, reference forward, reference reverse. 여기는 전부 00라서 없고, alt forward, alternative 할 일에 forward가 다섯 개고, reverse가 두 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erence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alt 할 일이면서, 그중에서도 포워드가 5개, 리버스가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얼트 알리든 리버스 알리든 포워드와 리버스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이유는 어떤 동일한 자리에 포워드 리드와 리버스 리드에서 동일한 그런 알릴 정보를 줄때 그것은 포워드 스트랜드, 리버스 스트랜드가 다 어떤 한쪽으로만
포워드 스트랜드 정보만 있거나 리버스 스트랜드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스트랜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스트랜드 바이어스가 없이 이렇게 밸런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믿을 만한 정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퀀싱 에러일 경우에 종종 어느 한쪽 스트랜드에서만 발견되고 반대편 스트랜드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퀀싱 리액션 자체가 그 케미컬 리액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특별히 이렇게 에러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뎁스 그아 246인 거를 보면 이 경우에는 DP4가 00 160 154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얼트 알리에 해당하는 리드들이 관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델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인델 여기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인델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은 indicates that the variant is an indel. 인델이다 이거죠, 배리언트가. 그리고 그다음에 인델인데 그다음에 IDB가 111, IDB가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IDB는 뭐냐면 IDB는 maximum number of reads supporting an indel. 지금 요 자리가 바로 두 자리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시퀀스는 TAC인데 TAC에 AC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인서션이 됐다 또는 원래 AC인데 ACGC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런 인서션이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요런 걸 서포팅하는 리드가 몇 개냐? 여기 보니까 위에 거는 한 개고 밑에 거는 211개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밑에 거는 211개가 되니까 굉장히 믿을 만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요두 개가 보면 요 T가 요4296 3790고 그다음에 AC가 나오잖아요. 그요 AC는 사실 밑에 AC랑 80이라고 돼 있으니까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 요 AC나 같은 AC입니다. 그니까 요 위에 거는 그 AC 앞쪽에 있는 T부터 시작한 거니까 결국은 여기는 AC가 된 거고 여기는 AC GC가 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차이는 요게 A냐 G냐 그 차이죠. 요게 인서션이 두 개, 이게 두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GC가 들어갔냐 AC가 들어갔냐 그런 차이인데요. 이쪽이 훨씬 이거 서포팅한 리드가 많고. 따라서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고 보겠죠. 퀄리티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죠. 밑에 거는 228인 거에 비해서. 자, 이상으로 베이런트 콜링과 BCF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BCF 툴스를 써서 VCF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trim p 해플로이드 vcf 이렇게 하면 vcf 파일이 얻어지겠죠. 그죠? 화면에 본걸 그대로 축적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bcf를 거쳐서 vcf 파일까지 얻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